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크리미널 IP,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의 API 디벨로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이 우리 악성 코드 여부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가져오는 요것을 가져왔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많아서 저희가 챗GPT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들을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할때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간단하게 이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니면은 뭔가 의심되는 DNS 서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세이프 DNS 서버라고 하는 또 API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리스폰스 값이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현재 보면 뒤에 IP 정보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응답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응답값들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안전한 DNS 서버이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들이 이렇게 4개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개 중에서 1개 정도가 이제 뭐 패스나 그런 걸로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이프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API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파일에서, 대량의 IP 정보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치 로그 파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앞에 IP 정보들을 이제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추출했던 정보들을 이제 크리미널 API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악성 코드 여부들 아니면은 이제 요것들이 정말로 이제 안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자동화 도구들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보안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저희가 이것이 의심되는 DNS 정보인지 추출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JSON 파일들을 가져오는데 JSON 파일들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일 상단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리즌이라고 하는 값 아래 하단에 요네 개의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API 키하고, 그 다음에 URL 주소들을 호출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 건데, JSON 파일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리즌에서 이게 있냐, 그 다음에 리즌에서 헤지 DNS 그 취약점들, 정보들이 있냐, 그 다음에 이것이 악성 코드 IP로 좀 등록되어 있냐, 요세 개의 정보들을 이제 리즌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값들은 얘가 이제 CF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의 결과 값들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요게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 분명히 리즌이 한개 정도 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 값들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F냐라고 했을 때 안전한 서버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써지 않은 거. 그래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했던 세 개의 정보들을 다 이제 리즌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포트가 이제 뭐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 DNS 취약점들이 있다거나 이게 악성 IP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별 표시로 제가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값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I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리미널 IP 쪽에서 SSH에 나와 있는 일부 데이터를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좀 많이 뜨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악성 코드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얘를 한번 결과를 UI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malicious address라고 나오죠. 당연히 얘는 이제 오픈 포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취약점도 굉장히 많고 이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취약한 malicious IP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포트가 엄청나게 많죠. 뭔가 연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IP에 대해서만 한번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전한 DNS 서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악성 IP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ss.log 파일들,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좀 많고 ss.log 파일들에서 이 IP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될 건데, 이 모든 IP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버리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이 IP 추출에서 상위 10개, 이게 개수로 상위 10개 정도 접속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성 서버 탐지되지 않을 수도 있죠. 10개밖에 위에 상단까지만 검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SS로그 파일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 IP 정도를 패턴 매칭으로 통해 가지고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SS로그 쪽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IP 카운트 정보들을 IP 카운트에서 이제 상위, 지금 현재 20개죠. 예, 상위 20개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전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코드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요것을 앞에 영상 혹시 참고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IP 정보들을 체크 DNS 셰이프라고 하는 함수들로 이제 보내는 것이고, 중간에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결과들을 받아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린터 값은 이게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냐, 이것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출력들은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IP는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액세스 로그 쪽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접속 개수가 482개 있는 요거부터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P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is unpublic 요 데이터를 저희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unsafe라고 나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요건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요. 아무튼 요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자동화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정상적인 포트가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 악성 IP로 실질적으로 공격한 IP 중에서 이제 악성 IP로 사용했던 것들이 침해를, 예, 이렇게 시도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 분석이나 그런 걸 실시간으로 한다면은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솔루션 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해서 기존의 침해 사고가 뭐 발생했던 시점들이나 그런 것들 좀 더 상세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IP 정보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 정보들,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기적으로 보안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로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저희가 악성 IP 여부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SS 로그에 있는 정보들, IP 정보들까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